먼저 변해 부탁드립니다. 예, 좀 통역 신경 안 쓰고 예, 예. 그냥 예, 그대로 하고 대충 뭐 요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미디어치라는 작은 인터넷 신문 그리고 이제 월간지를 발행하는 미디어 운영자 입장에서 최근 저희가 추진하는 대만과의 민관 외교 진행 과정 그리고 성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그 과정을 보시면요. 한국과 대만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일본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됐는지를 아주 실례로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미디어치는 사실 일본 위안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일본과는 원래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일본의 언론사나 지식인들하고. 근데 아마 다들 우리 보수운동가나 보수언론 마찬가지겠지만은 대만과는 그렇게 긴밀한 관계나 네트워크가 없었을 거고 당연히 미디어치도 대만과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고 저는 대만과 한국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가짜 대통령 문재인의 집권 과정에서 탄핵의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태블릿 PC 조작 문제를 거론하다가 지난해 5월에 서울구치소에 투옥돼서 올 5월에 출소를 했습니다. 거기서 볼 수 있는 매체는 KBS하고 조선일보밖에 없는데 사실 그 두 매체 보는 게 굉장히 곤욕스러웠습니다. 네. KBS와 조선일보대로 나라가 갔다가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간다.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때. 근데 거기서 조선일보에서 이제 계속 이런 기사가 나가는데 뭐 한일 관계 깨지는 거는 뭐 더 설명도 필요가 없겠죠. 한미 관계 깨지는 것도 더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미국이 대만에 아주 밀접하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 일본, 대만이 강력한 자유 네트워크를 가게 되고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미국, 대만, 일본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배제돼 버린다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옥중에서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거 대만하고 좀 뭔가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리 보수 진영에서 그래서 그냥 대만 관련 책들을 옥중에서 넣어달라 그래서 각종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한국과 대만이 외교가 단절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외교적 이른바 결례를 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른바 강제징용 그 법원 판결 갖고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면서 지금 고립이 돼가는데 이미 92년도에 한국이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할 때 그때도 그 수준에 보다 더 큰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왜 외교적 단교가 된지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텐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만 측에다가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그 준비를 그러니까 대만 쪽 사람들이 대만 대사관에서 나갈 때까지 뭔가 준비를 할 여유를 주려면은 외교적 관례상 6개월에서 1년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3일 전에 통보를 합니다. 3일 전에. 그렇게 된 이유는 중국이 대만 대표부가 있었던 대만 대사관이 있었던 저 명동에 대만 대사관을 혹시 대만이 팔아치우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중국의 요청을 받아서 대만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3일 전에 나가라고 방패라고 통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자세에 친중공산당 노릇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를 그렇게 하면서 대만 이제 국민들과 대만 대사 사람들이 이 대만 국기를 내리면서 대만의 당시 김숙이 주한대사가 지금 이 대만 국기를 내리지만은 이 국기를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묻어놓겠다. 아주 비장한 발언을 한 게 지금도 유튜브의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소하면은 외교 단절된 날짜가 8월 24일인데 이 날짜에 우리 미디어치 독자들과 함께 대만 대표부 앞에서 지금은 광화문에 있습니다. 대만 대한민국 국교 정상화 행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벼르고 있었는데 제가 5월에 출소를 해서 그때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8월 23일 오후 4시에 대만 대표부 앞에서
국교 정상화 기념 선언식을 합니다. 저하고 MBC 베이징 특파원 박상우 부장, 그리고 반일 동족주의라는 책을 썼던 이우연 박사 등등 공감하는 이 지식인들과 미디어 지독자 한 100여 명이 그냥 해버린 겁니다.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대만의 지식인이나 대만 언론과 아무런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만 대사관 분들만 알아주면 된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대만 관련 언론들이 꽤 많이 들어왔고 특히 대만 중앙통신사가 들어오면서 전혀 예상치 않게 우리 이 작은 행사가, 작은 언론사가 했던 작은 행사가 전 대만의 언론 매체에 다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 또 독특한 언론사가 있는데, 그냥 이 중화권 언론인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중국인들이 워낙 많이 사니까 그 중화권 언론사가 하나 있는데 NTDT TV라고. 근데 거기는 중국만 못 들어가요. 모든 전 세계의 중국인들을 보는 중국어 채널인데 이 공산당 비판했다고 중국만 못 들어가는 그 언론사는 이제 방송으로도까지 저희 행사를 다 보도를 해줬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죠. 아, 이게 대만인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외교 단절된 게 얼마나 큰 한인가 상처인가. 우리 같은 정도의 평범한 독자들과 작은 언론사가 해도 이렇게 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행사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대만 언론사의 4대 일간지 중에 하나에 광고를 게재를 했습니다. 근데 광고 게재하는 과정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아까 우리 대만 교수님이 설명했듯이 대만은 크게 두 가지 노선이 있어요. 국민당. 국민당은 지금 친중이라고 좀 분류가 되는 국민당이고, 현 집권당인 민진당, 차이온 총통의 대만 독립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만 대표부 앞에서 기자회견 할 때도 장제석 총통 시절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대만에게 비쳤다고 얘기하려면은 장제석 총통 시대에 우리 항일 자금, 임시정부의 항일 자금과 모든 군대를 다 지원해줬죠. 그리고 6.25 때도 다 지원해줬습니다. 물품으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장제석 총통이 만나서 아시아 반공연맹을 구상을 하고 그 결과물이 지금 자유총연맹입니다. 저도 김경대 총리 있을 때 벌써 특보를 인류했었는데, 그럴 정도로 대만이 한국의 자유화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신을 한 건 잘못했다고 말을 하려다 보니까 장제석 얘기를 꺼내게 되잖아요. 근데 민진당 쪽에서는 국민당의 이 장제석 이거를 지우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 대만의 독립파들은 장제석 이 세력이 대만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중국에 편인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시각이 다른 거고,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를 하고 국교 정상을 지지하지만은 자꾸 장제석 얘기를 꺼내게 되니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섭외를 하는데 중국 15하고 자유 15 양쪽을 섭외하는데 둘 다 한 50만 부가 넘어가는 매체인데, 자유 15는 민진당 독립 노선이고 중국 15는 국민당 노선인데, 오히려 국민당의 중국 15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격을 3분의 1로 깎아줍니다. 자유 15는 안 깎아줬어요. 그래서 친국민당 매체에다가 제가 광고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적인 장제석 국민당 얘기가 막 나오니까 그쪽에서는 부담이 없는 거고, 똑같은 대만 독립을 얘기하더라도 자꾸 장제석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자유시보에서는 뭔가 하기 쓰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또 아이러니한 거는, 저희가 대만 대표 앞에서 그 국교정상화 선언식을 한 게 바로 대만 통신사에 실리니까 그 다음날 민진당의 출신의 리슈렌 전 부총통, 그건 민진당의 천수이벤 총통 때 같이 부총통을 했고, 지금 사실 차잉원 총통의 훨씬 큰 민진당의 원로 선배죠. 리슈렌 부총통이 타이페이에서 행사를 할 때 그 통신사 기사를 보고 현장에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 영상을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발견했는데, 국교 정상화 선언해준 한국인 번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돼서
그 광고와 행사를 본 이 리준린 구청통 쪽에서 저희하고 연락을 하면서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저희가 초청을 해서 28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방한해서 대한민국과 대만의 국교 정상화 관련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로 정치인이긴 하지만은 지금 민진당도 좀 믿지 못하겠다. 대만 독립에 대해서. 좀 약하다 그래서 민주태평양연합이라고 정당을 창당해서 지금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민진당보다 더 오른쪽에 강력한 대만 독립 노선을 갖고 출마를 해서 현재 지지율이 한 2% 정도 나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 대선은 대만 독립 노선의 차잉원 현 총통이 국민당의 한거희 후보보다 한 10% 정도 앞서 있는데 이건 사실은 홍콩 자유화 물결이 대만을 덮치면서 원래는 올 초 지자체 선거 때 민주당이 참패했거든요. 국민당에. 근데 이게 홍콩 자유화 물결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원래 한 두 달 전까지는 차잉원 총통이 20% 정도 앞서 나가다가 이제 국민당도 홍콩 자유화 물결에 대한 대만인들의 기대를 그냥 저버릴 수가 없으니까 국민당도 홍콩 자유화를 지지하면서 지금 좁혀진 게 한 10% 정도 되고 있는 겁니다. 쪽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리시네 부총통이 출마해서 지금 2% 정도 얻고 있는데 대만 쪽 분석은 1월 1일 선거 앞두고 당연히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과 이 리시네 부총통은 단일화를 한다. 거의 100% 단일화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분은 만약에 이제 차이잉원 총통이 재집권하게 되면은 그쪽 민진당의 원로이기 때문에 대만 집권 세력의 대모 정도 되는 분이 우리 미디어워치 같은 작은 매체에 초청을 받아서 국회에서 강연을 하게 된 거죠. 한 가지 초청할 때 에피소드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국회의원 국회 대회의실을 빌리려면 당연히 국회의원이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대만하고 좀 관계를 맺었던 이은재 의원실 그리고 홍문종 의원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여를 했는데 저희가 초청장을 보낼 때 의전 문제로 당연히 국회의원들 이름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리준례 부총통 쪽에서는 국회의원 지위보다는 대만 국교 정상화를 해준 그 팀 이름으로 보내달라 초청장을. 그래서 저와 저희 독자 이름으로 초청장을 보내게 된 거. 이 과정을 보면요. 아 우리가 민간에서 대만하고 어떠한 관계를 풀 때 저는 대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 일본, 대만 동맹에 대한민국이 왕따가 돼서 자칫하면은 100년 전처럼 일본에게 또 먹히겠구나. 제가 불안해서 한 행사인데 대만하고 관계 풀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건 국교 정상화를 얘기하니까 이게 이렇게 빨리빨리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대만과만 잘 지내보자 크게 의미가 없고 이 메시지 우리가 국교 단절 잘못했다. 국교 정상화 하자.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중국이 살아있는데 중국의 원차이나 전략을 거부하고 대만하고 국교 정상화하면은 대한민국 죽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정권 차원의 문제고요. 그건 정권 차원의 문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중국대로 진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우방국, 우리를 도와준 대만, 그리고 우리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대만과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단절한 것을 뒤엎고 다시 국교 정상화하자. 민간 차원, 시민사회 차원, 보수운동 차원에서는 그 왜 주장을 못합니까? 그 보수시민사회가 왜 중국을 무서워해서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대만하고 대한민국의 범국민적 시민사회에서 공감대가 되면요. 형식적인 국교정상화를 안 하더라도 실제로 국교정상화가 되는 거죠. 그 자체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지금 트럼프 쪽 전략대로 중국을 막 흔들어서 중국이 휘청거리면은 그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국교정상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국위에 따라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 되는 거지 시민사회부터 너무 중국에게 위축돼서 자꾸 중국을 명두에 두고 하면 안 된다. 우리 이익에 맞는 거
우리가 정당한 주장들을 하면 된다는 것을 이번에 대만에 대해서 아무 지식도 없었고 대만에 어떤 네트워크도 없었던 작은 언론사와 독자들이 하나의 이뤄낸 외교적 성과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월 28일 오후 6시 국회 대회의실, 국회 대회의실에서 이 초청 강연을 하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또 선배님만 설명드렸는데 VIP 만찬까지 있으니까 이 아시아 태평양 자유회의 포럼하고 거의 연장선 있으니까 다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